아, 예, 안녕하세요. 저는 그 CBRE 코리아에서 그 리테일 부서를 총괄하고 있는 김용우 상무라고 합니다. 제 업계 그 경력은 15년 정도 됐고요. 2017년도 5월에 CBRE 코리아에 조인하였습니다. 그래서 저는 그 임차대행과 임대대행 관련해서 리테일 섹터에 있는 그런 부서를 총괄하고 있고요. 클라이언트에게 그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일단 전통적인 상권과 뜨고 있는 상권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. 잘 아시겠지만 전통적인 상권은 예전부터 그 명동, 강남역, 그리고 홍대, 가로수길로 분류할 수 있고요. 지금 이제 신흥 상권으로 떠오르는 것은 성수동과 그리고 도산공원, 그리고 한남동, 그리고 그 안국역 쪽에 북촌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.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도산공원 상권, 그리고 압구정 상권이 가장 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가장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그리고 가장 그 임차 수요가 많이 몰리고 있고, 거기 있는 리테일 업종들의 매출들이 굉장히 높게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. 상권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는 예전에는 이제 그 입지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는데, 지금 요즘 트렌드로는 자연 친화적인 부분과 문화적인 요소도 상권이 형성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. 예를 들면은 성수동이 부흥하는 데 있어서 서울숲공원이 절대적이었고요. 도산공원도 말씀드렸듯이 공원에 끼고 있는 상권이고, 한남동과 신사동 같은 경우도 한강을 또 끼고 있는 그런 입지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무조건 입지적으로 뭐 역세권, 이런 부분이 굉장히 상권에 중요했다면은 지금은 말씀드렸듯이 그런 자연 친화적인 부분, 그리고 또 문화적인 부분은 이제 코로나 이후로부터는 MZ세대들이 보다 더 문화적인 측면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됐다 보니까 뭐 국립현대미술관 같은 곳이 위치한 북촌, 안국, 이런 상권까지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. 저희는 상업용 부동산 회사고요. 상업용 부동산 관련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고요. 그 중에서도 오피스, 물류, 데이터 센터, 리테일, 허스피탈리티까지 커버를 하고 있는데,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부분에서 리테일 부동산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분야에 있는 임차사, 투자사, 개발사에 있어서 리테일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고요. 여러 브랜드들이 로케이션을 찾을 때, 그리고 임대인들 투자자들이 적합한 임차인을 유치해야 될 때, 그런 부분에 저희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. 이 리테일 부동산 관련해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